간밤 뉴욕 증시는 경제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0.81%, S&P지수는 1.08% 하락한 가운데 나스닥은 0.73% 떨어지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여수지점에 임학정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임학정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여수지점 임학정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네, 오늘은 그 우호적인 수주 환경과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되는 현대 일렉트릭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미국 중동 쪽 선박용 제품의 수주가 호조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1분기 수주와 수주 잔고는 각각 7억 5,800만 불, 21억 불을 기록을 했고, 특히 이제 미국은 인프라 투자에 따른 수주가 증가를 하였고, 중동 쪽은 고유가 영향으로 사우디 등에서의 수주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박용 제품도 조선업 수주 증가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 때문에 양호한 수주 흐름을 기록 중이고요. 그 미국 같은 경우 미국 공장 생산 이외에도 국내에서 반덤핑 비용을 반영하고도 물량 요청이 있을 정도로 공급자 우위의 모습이 확인되는 등 수익 측면에서 긍정적인 모습이 지금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1분기 영업 실적은 좀 안 좋게 나왔었는데 일단 그 이유는 통산 계절적 비수기인데다가 선박 입항이 지연이 되고 국내 중대재해처벌 시행에 따른 공정지연 그리고 그 중국의 산발적인 코로나 봉쇄 등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인데 하지만 그 근본적인 내용을 따져보면 대부분의 업종 전반적인 문제였고 규모도 크지 않은 편이고 결국 1분기 매출 부진은 올해 인도 물량 중 이번 분기 예정 물량이 예상보다 적었던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연간 추정치 하향 요인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저가 매수 기회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목표가는 29,000원, 손절가는 23,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선박용 제품 수주 호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 일렉트릭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미국 증시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우리 증시 오늘 어떤 준비를 좀 하면 좋을까요? 일단 미 증시 하락 원인이 결국 경기 침체, 기업이익 둔화 가능성이 부각된 점이고 특히나 이제 반도체 좀 IT 비중이 높은 그 우리나라의 좀 악재인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39% 하락한 점은 좀 리스크 요인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고 미국의 경기 침체, 하지만 중국 경기 부양 이 두 가지 충돌로 인해 변동성이 큰 하루가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오늘은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국내 증시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